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 녀석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는지 아주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지 애교 많은 아내와 저리도 알콩달콩 사는지 부럽고 학창시절 변변치도 않던 여고 동창은 자상한 남편 만나 여왕처럼 떠받들여져 사는 모습에 아주 질투가 납니다. 예쁘지도 않고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은 여왕처럼 산단 말이죠. 참나. 혹시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을 운에 맡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복받은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남다른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좋아지는 인간관계는 하늘 아래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 사이가 하늘이 맺어준 부부라는 인연이어도 저절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미국에 아주 저명한 부부관계 상담 전문가인 짐 워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부 상담은 좋을 때가 아니라 둘 사이 관계가 많이 틀어졌을 때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말이죠. 짐 워커 박사는 4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담가로 활동하면서 원수가 되어버린 그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보니 이들이 부부로서 절대 하지 않는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수가 된 부부는 절대 하지 않는 그 7가지.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부부 사이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행복한 부부는 매일 하는 그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서는 매일 몇 가지나 하고 또 몇 가지는 안 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 첫 번째,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은 최근에 배우자와 단둘이 핸드폰에 눈길 주지 않고 서로 눈 마주쳐 가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그렇게 하셨다면 부부 사이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제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꼭 부모가 붙어 있어야 하는 시기가 지났으리라 믿습니다. 뭐 40대부터 시청자층이 이루어지니까요. 이미 성인이 돼서 독립한 가구들도 있을 테죠.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외출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둘만의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왁작지껄 그 외출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자고요. 자주 보는 친구일수록 나눌 이야기거리가 더 많죠. 오랜만에 본 친구는 아주 많이 반갑고 막 할 얘기도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만나보면 대면대면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서먹서먹하고 말이죠. 소통이 중단되었으니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거리가 적어서 그래요. 이야기를 해도 되나? 서로 상황을 모르니 이야기를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도 매일 얼굴은 보지만 둘만이 오롯이 나눌 대화가 없다면 지금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징조니까 나중에 한 집 살면서 남처럼 지내고 싶지 않다면 미리미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니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냥 둘이서 어두컴컴한 데만 찾아 돌아갔잖아요. 또는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내 연인만 눈에 꽉 차 있고 그 많은 소음들 중에서도 내 연인의 목소리만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집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 두 번째, 배우자가 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한다. 사람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듯 사랑을 느끼거나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방식도 다르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칭찬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는 그런 행동으로 서로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머리 건드리는 걸 아주 질색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등을 토닥거려 줄 때 위안과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게 제 각각인 거예요. 부부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과 언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을 때 아내의 사랑을 느끼는데,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남편이 밥상에서 아내의 소홀함이 느껴진다면 남편 마음이 아프겠죠.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을 가지고 뭐 밥 한 끼 가지고 그러냐고 그럴 테지만,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이나 몸짓, 표현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언어로 배우자를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저녁 식사 후에 남편이 해주는 설거지를 통해서 남편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하는 사랑의 언어를 찾고 그리고 또 알아내서 배우자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사랑을 내 언어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 세 번째, 매일 20초 포옹을 한다. 지모크 박사는 의례적인 포옹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꼭 안아주는, 그래서 서로의 아래까지도 맞닿고 서로를 꽉 조이는 포옹을 이야기합니다. 아이 뭐 부부니까 아래가 닿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포옹을 왜 20초 이상 해야 하냐면, 20초가 그렇게 지나가야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네요. 이 세상이 평화롭고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포옹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나온다 합니다. 포옹이 우리에게 위안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누군가를 위로할 때 공감을 표시하면서 포옹을 하니까 말입니다. 부부 사이의 포옹은 다른 사람과 하는 일반적인 포옹과는 달리 더 진하고 강하게 그리고 길게 해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지모크 박사는 상담하러 온 부부에게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고 그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냉랭했던 부부도 이렇게 꼭 껴안고 있다 보면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또 아침 출근 전에, 또 퇴근 후 신발 벗자마자 현관에서 20초 이상 배우자를 꼭 껴안는 습관을 들여보시자고요. 세상 아무리 험하고 외로워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한 명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해질 겁니다. 아, 그 품 안은 평화롭죠, 정말. 포옹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포옹을 하지 않고 지낸다면 배우자는 그만큼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을 갖게 될 겁니다. 배우자에게 포옹을 자주 해주세요. 건성건성 말고 소울을 담아서 말입니다. 소울을 확 담아서, 연애할 때처럼. 아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 네 번째, 배우자의 말을 경청한다. 회사에서든 모임에서든 뭐 미팅에서든 내가 말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경청하고 공감을 표한다면 자신이 인정과 배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회식 자리에서라도 야, 말 한마디 해봐, 이렇게 불러 세워놓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얘기는 집중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웅성웅성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건 시끄러운 노래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순서가 돼서 이제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다들 딴짓하고 있으면 섭섭하고 화나고 무시당하는 느낌마저 들지 않습니까? 아이씨, 나 노래 안 해, 씨. 듣지도 않고 딴짓하면서 나보고 노래하래, 씨. 내가 다시 노래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경청하는 자세는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평상시에 당신이 최고다, 당신을 사랑한다 표현을 하더라도, 사실 표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아내입니다. 점수를 많이 줘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 하여간 상대 배우자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이야기를 귀뚱으로 흘리면서 테레비를 쳐다보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그런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는 없죠.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던 말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아내분들 중에서도 설거지하면서 남편을 등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좋은 대화 방법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말을 제대로 경청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말하는 배우자와 시선을 마주치면서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표시로 머리도 중간에 끄덕끄덕 해주고 대답도 제때제때 하고 말입니다. 그냥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지 말고요. 압니다. 상대방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기 참 어렵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우자가 하는 얘기 말입니다.
그 급한 성질 때문에 상대방의 말허리를 잘라 들어와 자신이 예단하고 결론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자와 남자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서술 방식이 틀린데 남자는 결론부터 듣고 싶어하는 반면 여자는 결론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짧게 말하라며 결론부터 말할 것을 체근합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미 대화할 분위기는 물 건너갔습니다. 연애 시절 상대 배우자의 그 재잘거림이 좋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잘거림을 즐겼던 그대로 아내가 자신의 서술 방식대로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낼 때까지 맞장구를 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줄 알아야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 5번째, 서로의 일과를 공유한다. 우리는 기쁨을 배가 시키고 슬픔을 반으로 나눠 가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제 몫을 하게 하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줘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 안 하고 뭐 이심전심? 말 안 하고 이심전심 그런 건 없습니다. 말도 안 해줬으면서 나중에는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느니 아내 마음을 이해 못했다느니 말이 안 통하다느니 서로 상대 배우자를 탓합니다. 퇴근해서는 뭐 거창한 얘기할 것도 없이 오늘 하루 그 평범했던 일상을 소소하게 배우자와 나눠버릇해야 합니다. 뭐 좀 필요하다면 공동의 적을 하나 세워서 같이 욕해주는 것도 그것도 재미나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 6번째, 미래를 함께 계획한다.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한 팀이라는 것이고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대소사를 그냥 누구 한 사람에게 떠맡기고 자기는 자기 일만 한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너는 뭐 한 거냐며 남탓하기 일쑤인데 일은 벌어졌으니 그래봐야 때는 늦은 거죠. 자녀에 대한 문제든 직장에 대한 고민이든 뭐 성생활에 대한 일이든 은퇴에 관한 얘기든 아니면 기분 좋은 그 다가올 여행 준비든 가능한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럴 때만이 역시 내 배우자가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고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지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 마지막 7번째,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준다. 우리 배우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해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식? 캬, 다 크면 자신들의 세계로 떠나버리는 존재고 또 그게 정상이기도 합니다. 뭐 서러워할 일도 아니고 자식들 탓할 일도 아니죠. 곁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신의 곁을 지켜줄 배우자에게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워서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따져보시자고요. 나를 믿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배우자입니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믿고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아주 승부사처럼 딱 걸었지 뭡니까? 고마워해야죠. 아니,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제 아내는 함께 살겠다고 제 팔짱을 기꺼이 끼워줬어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결단력이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고맙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배우자와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어야 해요. 함께 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래도 칭찬해주고 멋지다, 예쁘다,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이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부부관계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별일도 아닌 것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사과도 못하고 화해도 못하고 타이밍을 다 잃어버린 채로 관계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는 운이 좋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지기 위해 부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행동을 매일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인생 후반전이 기깔나게 좋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